장마의 시작과 함께 덥고 습한 여름 날씨가 본격적으로 이어질 텐데요. 오늘은 안락한 휴식 공간이자 대나무 숲의 청량감과 시원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태화강 십리대 숲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말 여행 여기 어때요? 이산화 캐스터입니다. 바라만 봐도 상쾌한 기분과 평화로움을 느낄 수 있는 태화강 십리대 숲. 푸르게 물든 나무를 따라 자전거를 타고 달립니다. 숲길을 따라 들어가면 대나무들이 하늘 끝까지 곧게 뻗어 있습니다. 도시 가운데 자연이 있다는 점이 이제 아이들을 같이 키우다 보니까 운동도 하고 이제 아이들 놀이 공간도 되고 그래서 저희한테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높다란 대나무 숲 사이로 찬란한 햇빛이 들어옵니다. 강과 함께 테마가 있는 정원들이 아우러져서 울산 시민들의 편안한 휴식 공간일 뿐만 아니라 매년 찾아오는 철새들의 서식지이기도 해서 훌륭한 힐링 명소가. 대숲 사이로 불어오는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그늘진 대나무길을 걸을 수 있는데요. 십리대숲은 여름철에는 바깥 기온보다 5도 정도 낮고 겨울철에는 5도 정도 높습니다. 이러한 온도는 시민들이 쾌적한 조건에서 십리대숲을 산책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신청을 하면 생태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함께 산책할 수 있습니다. 곧게 뻗은 대나무에서 나오는 음이온은 스트레스 완화와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나룻배를 타고 강 건너편 태화강 전망대에 올라가면 십리대 숲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고 밤이 되면 한 폭의 은하수를 떠올리게 하는 은하수길이 다채로운 빛을 발합니다. 하늘과 맞닿은 듯한 숲속의 별빛들을 즐길 수 있습니다. 주말 여행 이산화입니다.